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봄은 곧 생명이지요.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과 관계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가 버섯 재배로 연 매출 30억을 벌어들이는 농장을 찾아서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 주동리에 왔습니다. 송이버섯은 매우 값비싸고 현대인의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고급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자연 송이버섯에 가장 가까운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버섯 재배 과정과 투자 비용, 수익, 그리고 구인 정보, 또한 버섯 요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 서울에서 이천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아침 일찍 버섯 농장에 도착하니 백구 두 마리가 이방인을 정답게 반겨줍니다. 이 버섯 농장은 이천시 호범면에 있는 태풍성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농장에서 버섯 재배 과정을 체험할 것입니다. 종환수 대표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막 언제 사실 작년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일이 끝나다 보니까 네, 버섯이 태풍성 버섯? 그렇죠. 그래서 버섯이 진짜 딱 생긴 게 송이버섯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죠. 그 아, 냄새도 송이버섯 나고. 네. 자연 송이 말고는 최고 비싸요. 하나로 뭐 마트 네, 네. 하나로 유통에 가면은 네. 우리 버섯이 최고 비싸요. 네. 네. 아, 그만큼 맛도 좋고. 좋고 빨리 또 어? 네. 빨리 소문이 돼. 맛있으니까 빨리 팔리고. 어, 그렇지. 네. 첫 번째 따고 두 번째 나오는 버섯을 지금 작업을 해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장소인데요. 재배사라고 합니다. 재배사는 버섯이 자라는 재배실인데요. 해풍성 버섯이 자라는 최적의 온도인 섭씨 10도씨를 항상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송이버섯은 주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자연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런데 이곳 해품성 농원에서는 1년 내내 해품성 버섯이 자라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가 이렇게 좀 벌어져 난 걸 이렇게 다 뜯어버리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제가 그래서 어떤 걸 따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다. 네, 인간인가 하나. 네, 그러니까 아예 딸 때 깨끗하게 떨어놓으면 두 번째 하기가 이런 게 쉬워. 네. 아니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요 지금. 아니 이거 나온 걸 다 긁어 버리래요. 근데 왜 긁어 버려 이거. 버섯 재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버섯 정균 심기, 싹 틔우기, 솎아주기, 수확하기, 출하 과정을 거치는데요. 버섯 종균이 심어진 배지를 재배사에 옮겨온 지 약 한 달 만에 첫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배지는 버섯이 자라는 인공나무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배지에서 싹을 틔운 버섯을 솎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남겨도 필요가 없어요. 간격만 두고 이렇게 이게 뜯어 있는 거는 어차피 못 써요. 배지 하나에 올라오는 거는 엄청하게 최하 60개에서 70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10개에서 12개만 살죠. 그 중에 배지 하나에 60 내지 70개의 버섯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 10개 정도만 남기고 전부 재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품성이 좋은 버섯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곳 버섯 재배사는 매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흙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첨단 농가입니다. 공기 냉동기와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송리 버섯의 향내만 가득합니다. 이 재배사가 60평, 60평이고 이 대지가 4,000개, 4,0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배사 한동이 60평 규모인데요. 땅값을 빼고 모든 시설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해품성 농원은 대지 5,000평 위에 40동의 재배사와 직원 숙소, 그 외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산 송리버섯 맛과 향이 유사한 해품성 버섯이 사시사철 생산되고 있습니다. 4년을 살았어요. 원가적이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나는 이런 산나물이 이제 버섯이 있고 자연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게 산이 올라가면 그 산나무에 모든 버섯이 다 떠다니거든요. 네, 네, 그런 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뜯어서 말려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냉각기가 최우선이에요. 습도, 온도가 제대로 되게 만들려면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냉각기는 온도 낮추고 올리고 하는 것은 냉각기고, 공조기는 외부 바람을 들어오고 나가고 온도도 낮추고 온도도 다 활용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소불고기 정식으로 푸짐한 식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라 더욱 맛이 있네요. 너무 향기롭고 맡아보세요. 진짜 냄새가 죽인다 아주.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저기 뭐지? 어디? 아, 나는 저기 북한에서 왔어요. 노치 고려. 근데 재미있어요? 아, 더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버섯을 따세나 버섯 따세나 해품성 버섯을 어서 따세나. 저는 지금 최상품의 버섯을 따고 있어요. 송리버섯 향을 진하게 내뿜는 실내에서 이렇게 예쁜 버섯을 딴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네요. 레일을 움직이면선 이렇게 신나게 버섯을 따고 있답니다. 버섯 정균이 심어진 한 개의 배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총 3번 내지 4번 수확을 한다네요. 제가 지금 따는 이 버섯은 두 번째 수확하는 버섯입니다.
와, 이 보솥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보솥 재배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시지 요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요? 어, 자, 이거 먹는 순간 10년을 더 산대요. 냄새가 입안에 했잖아요. 송이 냄새. 송이 맛 아세요? 여러분 송이 맛 어떤 맛인지 알지요? 향긋한 냄새. 와, 향긋한 냄새가 막 입안에서 진동해요. 막 코에까지 그 냄새가 막 쫙 올라오면서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게. 쫀득쫀득하고 향이 좋고. 네. 그러면서도 아주 담백 고소한 맛? 그런 맛이 같이 있어요. 재배사 한 동을 기준으로 얼마나 볼까요? 1년에 10번 내지 12번 정도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데요. 직원 인건비와 사장님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1년에 재배사 한 동에서만 2,4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네요. 이곳 해풍속농원은 재배사가 40동이니 어림잡아 순수익만 10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한 달 인건비만 1억 5천 나간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35개 순수익만 10억.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농가가 아니네요. 중소기업이네요. 물론 이 모든 계산은 제가 대충 계산한 수치라는 점 이해하시죠? 매장으로. 매장으로. 네. 그럼 매장에서 소포도. 거기 아줌마들이 소포. 이게 내일 도착해. 내일 오케이. 도착하면. 어. 오늘 나가려면 다음 주 돈이 오는 거야. 이곳은 버섯이 자라는 나무인 배지를 직접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일이 여기다가 들어가서 120도에 찌른 거예요. 그래서 쪄서 저리 냉각실 저 뒤로 넣은 거예요. 4월, 5월, 6월까지 찍어놔야 명절 배지까지 다 찍어. 진짜 그때 뉴스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곳은 버섯 종균을 배지에 심는 배양실입니다. 배지를 배양액에 담궈 놓았는데요. 아, 이렇게 됐구나. 사실 이곳은 해풍속농원의 최대 영업 비밀입니다. 오긴 TV에서 최초로 공개한 기밀인데요. 배지에 버섯 종균을 주사기 방식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양액에 담궈서 버섯씨를 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품을 최대로 수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직원 숙소인데요. 연어 가정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곳에 혹시 지금 뭐 기농기촌에 어떤 게 뭐 준비하고 있는 분 혹은 또 이곳에 와서 이제 일하려고 하면 어떤 뭐 나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나이는 뭐 60 전이면 되고. 60 전이면 출퇴근은 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서 그래서 살림하면서 뭐 해 먹고 이제 생활하는 거로. 금전은 부부했을 때 여자 200에 남자 250. 오.
괜찮대요. 어긴 TV 구독자 여러분, 여기 해풍성 농원에 한번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 급여도 괜찮은데요? 두 집 부부간이 와서 일하면 아주 좋겠다고 합니다. 아, 좀, 아,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어긴 TV, 네, 시청하면서 거기다가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 또 여기 해풍성 농원 연락처를 띄워놓으면 그쪽에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루 이제 한 8시간 진짜 농부가 되어봤습니다. 일하는 조건이 너무 좋고요. 뭐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 버섯을 따는 재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건강이 막 좋아진 것 같아요. 항상 그 솔량기 맡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쾌적한 공간. 그런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특히 이 버섯은 우리가 실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해나가야 될 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섯 농장에서 농가 체험한 시간은 8시간 정도인데요. 식사 시간, 간식 시간, 휴식 시간을 빼고 나면 고작 5시간 정도 일손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농사일에 서툴러서 오히려 방해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옥인TV 이름을 걸고 나름 열심히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렇게 비싼 해풍성 버섯을 새 상자나 선물로 주셨답니다. 또 일당도 챙겨주셨고요. 종환수 사장님, 후한 인심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자,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풍성의 버섯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 놓았어요. 이렇게. 자, 이 버섯은 제가 볶음채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여기 좀 작은 버섯은 장조림을 만들려고 이렇게 다 다듬어 놓았어요. 꽈리 고추, 홍고추, 돌, 양파, 대파, 마늘. 맛이, 내 송이 맛이 나요? 버섯 향기 나게 나고, 응. 고추장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고. 아버지, 내가 요리할 때 옆에서 촬영해 주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식사 많이 하세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네.